대구에서 광주까지 198km를 연결하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정부에서는 고속철도의 경제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고속철도를 고집하지 않는 대신 복선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사업이 고속이 아닌 일반 고속화 철도 형태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달빛철도 사업에 있어 고속철도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고속철도의 경우 시속 350km로 달렸을 때 대구에서 광주까지 걸리는 시간은 83분, 시속 250km인 일반 고속화 철도로는 86분으로 3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 광주 구간에 총 10개의 역이 들어서다 보니 고속철도를 도입하더라도 속도를 충분히 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예상 사업비는 차이가 큽니다. 복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고속철도는 11조 3천억 원 가까이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일반 철도는 8조 7천억 원대로 2조 원 넘게 사업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 양시는 또 달빛철도를 복선으로 건설하는 것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영호남 여객과 물류의 확장, 향후 철도 수요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부분을 거론하기도 했고 이미 지난 8월 발의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도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단선의 일반 철도가 반영돼 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정부 부처와 국회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박근수입니다.